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스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랜 케이블 테스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바로 케이블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랜 케이블 테스터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개했던 랜 케이블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8가닥의 랜 케이블 핀이 코넥터에 잘 들어갔는지,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기능과 더불어서 랜 케이블의 길이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본체 하나와 그리고 추가로 이제 수신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자세히 보면 전면에는 LCD 창이 있어요. 이 LCD 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하고 또 실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제 메인 포트 하나와 루프 백업 포트가 하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송신과 수신 포트예요. 랜 케이블을 이제 메인 포트에 연결해주고 루프 백업 포트에다가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케이블의 양쪽 끝단이 이제 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테스터기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반대쪽 케이블이 굉장히 먼 곳에 있다고 하면 이 랜 테스터기로 테스트할 수가 없죠.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수신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신기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초기 설정에는 총 4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와이어맵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맨 위에 있는 와이어맵은 말 그대로 핀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터 기능과 똑같죠? 이런 식으로 랜 케이블이 테스트 됩니다. 위쪽에 보면 와이어맵이 패스가 되었죠?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선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크로스 케이블을 이용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크로스 케이블은 이제 다이렉트와 달리 핀맵이 다르죠. 테스트 결과는 페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죠. 하지만 핀맵을 보면 이제 크로스로 잘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제 페어 앤 랭스라고 써 있습니다. 랭 케이블은 총 8가닥, 총 4쌍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제 페어와 이제 길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랭 케이블 테스트하기 전에 한 가지 설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4번에 셋업으로 들어가 보면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요. 케이블 한번 조정해 줘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케이블마다 이제 선재가 다르고 케이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할 때에는 이 정도, 한 10m 정도 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한번 캘리브레이션 하고 전원을 끄게 되면 캘리브레이션이 되었던 게 모두 다 삭제가 돼요. 다시 한번 길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10m 정도 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은 좀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한 랜 케이블은 총 10m예요. 세팅에 들어가서 캘리브레이션 해줄게요. 캘리브레이션 한 결과가 13.8m로 나오죠. 지금 연결한 랜 케이블은 총 10m이기 때문에 10m로 낮춰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길이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이 모두 끝났어요. 10m, 10.1m, 9.5m, 10.1m 대략 케이블 길이와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한번 한 다음에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연결할 이 케이블은 총 100m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도 길이 케이블을 사용하겠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쪽을 메인 포트에 연결해주고 반대쪽에는 이제 수신부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수신부 뒤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연결이 잘 되었다는 소리예요. 보통 이런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신기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잘 연결되었다는 걸 알려주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모두 끝났습니다. 106m, 109m, 평균적으로 108m 정도 측정을 하고 있죠. 오차 범위가 거의 한 6%에서 9%까지 나오고 있네요. 아주 정확한 측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캘리브레이션 한 뒤에는 오차범위 10% 이내에 측정이 완료됩니다. 물론 오차범위가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몇 미터 정도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케이블의 단선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랜 케이블의 중간 부분을 살짝 끊어놨어요. 8가닥 중에 이제 한 가닥 1번 핀을 끊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케이블을 측정해 볼게요. 테스터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와이어맨부터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1번이 X가 쳐져 있죠. 1번은 지금 단선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 기능은 일반적인 테스터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1번 포트가 어느 지점에서 단선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이제 페어 앤 랭스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3, 4, 5, 6, 7번은 모두 다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길이까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를 아래로 눌러보면 아까 단선되었던 1번 포트가 0.2m 지점에서 단선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중간쯤을 지금 끊어놨기 때문에 대략 0.2m 지점에서 지금 단선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단선된 지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단선된 부분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다시 한번 핀맵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엔 결과가 패스가 나오면서 1번부터 8번 모두 다 연결이 된 모습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랜 케이블의 길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기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테스터기 아닐 거예요. 테스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랜 케이블이 잘 만들어졌는지 단선된 부분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길이를 테스트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랜 케이블을 주문할 때 이제 뭐 5m면 5m, 10m면 10m 필요한 길이가 모두 다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랜 케이블을 길이를 테스트할 경우는 없죠. 제 생각으로 이제 길이를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공이 끝나고 공사가 끝나서 유지보수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 포설을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 포설되었기 때문에 이 랜 케이블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할 때 랜 케이블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